지금 현재 오늘 그 뉴라든가 그 A 스토리라든가 펜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볼게요. 혹시 자, 뉴가 좀 가격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추세를 잡아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스토리 한번 볼게요. A 스토리. A 스토리. 아, A 스토리 전일 대비해서 8.57%. 이런 것도 아직도 완벽한 추세를 잡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추후에 성장성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제시가 된 거죠. 그건 바로 넷플릭스가요. 한국 콘텐츠에 5,5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2016년도 지난해까지 5년간 7,700억 투자를 했는데요. 올한 해만 5,500억 원의 한국 컨텐츠에 투자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낙후 효과를 볼수 있는 관련된 미디어 업종이 올라가겠죠. 네, 그게 바로 뉴라든가 바른손, 에이스토리, 펜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지금 현재 흐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약할 때는 건드리지 마세요.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거죠. 요럴 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간 바탕이 흰색 있잖아요. 흐름이 좀 강하게 살아있을 때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뭐 선취매 하신다고 미리 들어갔는데 또 밑으로 빠져버리면 힘드시니까. 그죠? 주식을 투자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요, 타이밍이 보여요. 근데 주식을 투자하겠다라고 자꾸 뭐 수급 보고 차트 보고 너무 거기 디테일에 빠져 계시면요,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고요. 예. 그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박셀바에 한번더 들어가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좀 수급 쪽 요소 잘 보시고요.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솔직히. 네.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당 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느낌이 잘안 와요. 해당된 내용도 읽어봤지만은 뭐, 그렇게, 뭐, 와,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들진 않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수익 났으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이익금 챙기시고, 일정 부분만 추세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추세 대응이 제일 좋은 것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뭐, 오늘은 흐름이 약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그 흐름이 되살아나게 되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그 며칠 전부터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만 좀 대응을 하십사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세노텍이라든가 유니언 머트리얼,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전일에도 드렸고, 전일에 드렸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견제, 미국은 반도체 희토류 핵심 부품 공급망 점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트레이딩 잘 하시고,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아직도 좀 매매의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오랜만에 종목들이 올랐어요. 사실 뭐 OCI가 오른 것은 오랜만에 오른 건 아니죠. 뭐 계속해서 그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폴리실리콘 얘기를 하면서 엊그제도 그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도
이 OC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금일 전일 대비해서 19.2%가 상승을 했는데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화, 저도 이제 그 지금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은 이 한화 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염려를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자, 한화 솔루션은 태양광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이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주식이 시장에 많아졌으니까 2월 24일 날, 청약일정 2월 24일 날, 2월 24일 날, 아직 멀었구나. 이 한화솔루션 맞죠? 착각했다. 다른 하도 요즘 유상증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나비빌이 3월 5일이네. 그리고 신주 상장일이 3월 18일. 3월 18일 이후에 주식이 상장이 되는 거니까 주식이 눌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지고 난 뒤에 그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수 있는 스토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기 주식 취득 결정해 가지고 2월 18일 날 했어요. 얼마다? 155억. 언제까지? 5월 18일까지. 자, 한화솔루션이요. 한화솔루션이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보면은, 한화솔루션. 여기 데이터가 또 플러스가 나오네. 잘 모르겠다. 어쨌건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2분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료가 되고, 유상증자에 따라서 물량 부담감이 나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상증자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밑으로 좀 빠졌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주가 하방 경직성 확보해주고, 그거 끝나면은 실적이 2분기 때 좋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모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길게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기주식 취득 결정 155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